지금 30kg 감량한 거 아니야? 거의 30kg 감량한 거지. 와, 잘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솔직히 되게 많이 먹거든? 많이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유지를 하지? 내가 볼 때는 운동도 하고 잘 먹고 하니까. 아니, 요즘에 엄마가 좀 이렇게 붓기가 좀 막 생기고 살이 찌는 것 같아. 아니, 요즘 좀 빠지는 것 같더니만 또. 왜 그런지 모르겠네. 특히 복부 쪽이 좀 그래? 복부도 그렇고 그 벨트라인이라나? 제가 원래 배가 잘 안 나왔는데 배부터 해서 옆구리 있죠? 요런데 그리고 팔뚝 큰일 나지. 안녕살. 옷에 티가 좀 태가 달라? 태가 좀 안 나와요. 그게 참 속상해요. 나이살이 걱정인 엄마와 체중 유지에 민감한 딸의 고민은 건강한 다이어트. 엄마 이거 알아? 일로 와봐. 응? 이게 무슨 신체 나이 테스트라는데 다리를 이렇게 한쪽씩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여기까지 오고 허리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면 20대. 깍지 낀 손 사이로 몸을 통과해 신체 유연성을 알아보는 테스트라는데요. 다리 하나를 껴? 껴. 아우 근데 이게... 껴. 꼈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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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꼈어. 이거 풀어지면 안 돼. 깍지 풀어지면 안 돼. 한 다리를. 한 다리도 넣어. 넣어. 꼭 끌어지면 안 돼. 알았어. 꼭 끌어지면 안 돼. 했어. 올려. 올려. 빼면 안 돼. 알았어, 치마를 빼면 잡아. 빼면 안 돼. 치마를 잡아. 오, 왔어. 관직. 아니, 그 다음에. 관직. 여기까지. 영상 판독해주세요, 이거. 아니, 안 벌어졌어. 판독해본 결과, 깍지 낀 손 인정. 두 분 모두 신체 나이 20대네요. 권정주, 김지수 모녀의 건강 사전. 다이어트의 기본,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유연한 신체 균형은 물론 몸에 맞는 운동으로 체력과 긴장감을 유지하라. 아니 너 왜 엄마 보석 상자를 열고 그래? 아니 엄마 이게 나 미스 유니버스 그 사전 심사 때 입었던 거네. 그거야. 그때 작았잖아. 작아서 지퍼 안 올라가지고 옷핀으로만. 몸의 라인이 드러나는 이런 라인 때문에 이 몸에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우리 그때 인순이 아버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그대 내가 미워했었다. 고운 음색까지 완벽. 가수로 활동해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영악이 입자라는 거지, 영악이. 그럼 네가 한번 골라줘봐 봐. 아우, 어때? 이쁘다, 엄마. 이렇게 편하게 입고 우리 한번 스트레스도 날려보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착한 이곳은 따란! 와, 여기야? 내가 데려오려고 했던 내가 볼링장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 나 친구들하고 종종 왔었잖아. 전신 근육을 쓰는 볼링은 체중 감량과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인기 스포츠 중 하나. 진 사람이 저기서 춤추기. 여기서 어때? 춤추기? 오케이. 화이팅! 아니. 좋아! 좋아! 맞지? 와우. 나이스! 오, 스트라이크! 와! 잘해! 예! 팔이요, 완전히 이렇게 촥 뻗어지니까 온몸에 그 유연성이라든가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승부욕이 발동돼가지고 지금 등에 땀이 장난 아니에요. 오케이! 와! 나이스! 몸풀기는 끝났다. 본격적인 승부에 나선 모녀. 지금 이 순간 다이어트 걱정은 그만. 과연 누가 볼링장에서 춤을 추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띠로리. 야, 1점 차이. 와. 야, 이거 말이 돼? 신나게 땀 뺀 후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권정주 씨. 완벽주의 성향인지라 명절 맞이 음식 재료들도 이미 손질을 다 해둔 모양인데, 오, 그러기엔 양이 많아 보여요. 사실 여자들이 명절 때는 살이 찐다고 많이들 좀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잘 먹고 살 안 찌는 비법을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지수야, 엄마 좀 와서 도와줘. 이제 명절이니까 전 몇 가지에다가 뭐 잡채에다가 불고기 같은 건 좀 미리 재놨고. 제가 이제 엄마가 한번 요리를 하시면 1, 2인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동네 사람들 다 부를 정도로 양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음식이 또 맛이 없으면 안 먹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니, 만두를 빚어본 적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왜 엄마 나 이쁜 딸 이렇게 글렀어. 자꾸 그러니까 해보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벌써 맛있어. 삼각형으로. 번거로운 조리 과정도 척척. 건강을 생각한 재료들로 골고루 갖춰 푸짐하게. 서툰 솜씨지만 딸이 열심히 빚은 만두까지. 어, 그럴싸하네요. 잡채에 갈비찜까지. 영양 가득한 식단으로 넉넉한 한가위 건강 밥상 뚝딱. 국물이 빠졌네. 엄마, 어떡하지? 국물 없어도 돼. 이거 지금 몇 가지야?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뭐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명절 때는 이런 음식 먹어줘야 돼. 국제로 간 괜찮나? 엄마 고기 녹아. 그때 엄마가 이제 쇼호스트 할 때. 그 살을 급하게 이제 막 빼기도 하고, 엄마는 패션 쪽이었잖아. 그 옷에 엄마가 막 몸을 맞춰야 되니까. 먹고 체중계 올라가고, 먹고 올라가고, 이 숫자 놀이에 너무 내가 놀아놨다 보니까 내가 뭘 먹으려면 막 걱정부터 되고 이게 다 살려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폭식증이 몰아서 오는 거야. 그 요요가 있었잖아. 왔었지.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서 살 빼야 된다고 그래서 음식량을 조절해서 음식을 안 먹으면 결국은 내 몸에 탄력이 떨어져. 권정주 김지수 모녀의 건강 사전. 영양과 열량을 골고루 챙기자.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과 식사량으로 체중은 물론 탄력까지 사수하라.